백시야! 네가 여기 웬일이니? 야, 괜찮아. 얘 싸움 존나 못해. 싸움도 못하는 게 부하들도 없이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? 그걸 몰라서 묻니? 왜 왔냐고. 너가 내 부하들 몰래 영입해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아, 이번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 네 부하들 얘기하는 거야? 너 실력에 자신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바닥에 룰이라는 게 있잖니. 몰래 영입한 게 아니라 걔들이 온 거지. 내가 빙다리 핫바로 보이니? 소은아, 빙다리 핫바가 아니라 빙다리 핫바지겠지? 단어는 좀 알고 쓰자. 핫바나 핫바지나 그게 그거지! 배고파서 그래? 핫바 몇 개 사다 줘. 응? 나는 네가 예전부터 날 가르키려고 드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가르키다가 아니라 가르치다, 소은아. 너 진짜 죽을래? 일단 앉아. 흥분 좀 가라앉히고. 뭐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까. 뭐 마실 거라도 줘?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갑게.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원래 차가워, 소은아. 그니까 더 차갑게 달라고 두 번 말한 거야, 두 번. 알싸. 그래서 그때 불났을 때 도망간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니? 헤어졌어. 그냥 뭐 그거였어. 그 뭔데? 아, 나는 마음에 없는데 그냥 그 편하게 만났다 뭐라 그러지? 엔조이? 어. 너는 엔조이도 모르니? 알고 있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난 거지. 아, 나 가르치려고 들지 마! 가르치다. 가르치려고 들지 마. 아, 나 이 백치미를 어떡하지? 그게 뭐야? 이쁘다는 뜻이야. 뭐 알면 됐어. 뭐 아무튼 너가 내 부하들 뺏어갔잖아? 빨리 돌려보내. 내가 뭐 억지로 뺏어갔니? 걔네들이 온 걸 내가 어떻게 돌려보내? 아, 그래? 그럼 나도 네 남친 뺏으면 쌤쌤이네? 갑자기 저를 왜? 내 남자친구 애가 왜 나와? 너가 내 부하들 뺏어갔으니까 나도 네 남친 뺏어볼게. 저는 물건이 아닌데. 나도 네 남친이 제 발로 나한테 찾아오게. 좀 유혹해봐? 아,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선 넘지 마. 선은 네가 먼저 넘었지. 네 예전에 나한테 했던지 기억났나? 옛날에 뭐? 네 팔뚝에 있는 문신. 문신이 왜? 내가 그 문신 하려고 너한테 이거 예쁘지 하고 보냈는데 너가 먼저 홀랑해버렸잖아.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지. 그러면 넌 같이 사진 찍으면 네 얼굴만 보고 싶었잖아.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였구나. 너는 나 예전에 패스하면서 피 많이 흘렸을 때 피 수혈도 안 해줬잖아. 그러나 혈액형이 다르면 수혈을 원래 못해줘. 망치지 마. 네 피는 뭐 초록색이냐? 빨간색이면 다 똑같지. 아,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너 진짜 비질래? 야! 씨! 단무지 같은 게 짜장면에 확 비벼먹어버릴래! 단무지? 출장에 각종 나물넣고 확 비벼버릴래. 비질래 진짜! 아이씨! 동작 그만! 니들 뭐하니? 언니? 뭐야? 언니 한국 언제 오셨어요? 최근에 왔어. 그만 얘기를 했어야지. 니들 또 싸우니? 아니요 그게 따라 나와. 네.